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난 한 2주일 정도 미국 몇 군데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강연회를 갔다가 며칠 전에 와서 좀 아직 시차 적응이 충분히 안 되어서 좀 피곤한 상태입니다. 제가 좀 약간 힘이 없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 저희들 중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 혹은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던 4명이 구금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고 한국 언론에서도 일관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정식으로 구속이 됐던 사람들은 5명입니다. 5명. 물론 붙잡혀가서 얻어맞고 며칠간, 뭐 일주일간, 2주일간 조사받았던 사람들은 훨씬 더 많고 정식으로 저희들하고 똑같이 4달 동안 구금돼 있던 사람은 5명이에요. 그 나머지 1명은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중국 국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던, 중국 국적을 갖고 있던, 북한 국적을 갖고 있던 한 번도 차별해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권리는 똑같은 권리, 모든 똑같은 의무, 그리고 심지어 활동비까지도 기본적으로 똑같이 보장을 해줬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같이 활동했던 동지 5명이 구금되어서 4달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풀려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이 일을 시작할 때뭐 어떤 우리보다 못 사니까 우리보다 어려우니까 단순한 동정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물론 인간이라면 당연히 여러분들 아까 잠깐 나왔지만 저런 북한 어린이들이 혹은 북한 길거리에 발견되는 시신들이 그런 사진들을 볼때 당연히 아주 그 원초적으로 어떤 굉장히 경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정심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동정심이 생기는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진정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진정한 연대의식, 진정한 애정, 더 나아가서 같은 동료로서 한반도의 미래를 이뤄 나갈 같은 동료로서 대한다면 그런다면 정말 우리의 통일의 미래가 단순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넘어서서 진정 통일 미래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우리는 북한을 구원하러 간 외부 세계의 어떤 구원자로 간 것이 아니고, 동료로서 똑같은 위치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그리고 같은 동포로서, 같은 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이웃에 사는 이웃 사람으로서, 한반도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공동주체로서, 북한 인권운동, 북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취지에서 활동을 해왔고 오늘 얘기하는 것도 그런 취지를 기본으로 해서 얘기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제가 그동안 어떤 경력을 가져갔는지
갖고 활동을 해왔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63년에 태어나서 1982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대에 입학했을 당시는 한국 국민들이나 지식인들, 대학생들이 가장 격렬하게 민주화운동을 하던 시기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고 민주주의는 참담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열망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그런 민주화에 대한 열정을 다른 대학생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운동권 서클에 제발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 학생들과 열심히 민주화 시위를 했는데 그런데 운동권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그 당시 학생운동권의 논리가 대부분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에 많이 빠져있어요. 근데 나중에 왜 그랬을까 지금 나중에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니까 또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탄압이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저항도 그만큼 격렬해지는데 전 세계 모든 이론과 논리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저항에 대한 정교하고 체계적인 논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마르크스주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이론들은 저항의 그런 기본 논리, 체계적인 이론, 전략 전술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학생들이 혹은 지식인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항의 무기로서 쓰려고 하는 이론을 추구하다 보니까 마르크스주의 쪽으로 빠져들었겠구나 하는 뭐 그런 식으로 또 한편으로 이해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의 학생운동의 95% 이상이 사회주의 경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 한 3, 4학년 때 되어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이 마르크스주의가 한국의 구체적인 실정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보다 부합하고 우리 민족의 문제를 보다 우리 입장에서 서술하고 전개하고자 하는 그런 이론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찾다가 북한의 주체 사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체 사상을 한편으로 학습을 하면서 한편으로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글들을 썼죠. 그때 제가 썼던 글들이 대표적인 게 강철 서신입니다. 강철이란 필명으로 해서 한 5편의 글을 썼는데 그게 아까 자료 화면에도 나왔지만 뭐 최대 80만 부 정도가 출판된 게 아닙니다. 그게 불법 서적이기 때문에 불법 출판물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출판될 수가 없었죠. 그걸 소지하고 있으면 구속됩니다. 그런데도 뭐 그런 위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복사되고 또 복사되고 제가 그걸 맨 처음 타이핑해서 몇 불을 카피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7불을 카피해서 뿌렸어요. 그러니까 7불 카피하면 한 대학에 하나씩 뿌려도 7개 대학밖에 못 뿌립니다. 그런데 그 7불 카피한 게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또 카피되어서 한 80만 부 정도가 유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주류를 차지하게 됐죠.
그 직후에 저는 구속이 되어서 한 2년 조금 넘게 감옥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89년에 반제청년동맹이라는 지하당 조직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확대 개편해서 민족민주혁명당, 약칭 민혁당이라는 지하혁명 전위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 와중에 89년에 북한의 공작원이 저를 찾아와서 북한과 연계가 되었고 그래서 91년 5월에 강화도에서 잠수정을 타고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서 한 2주 동안 정도 있으면서 김일성도 만나고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북한에 처음 제가 갔을 때는 그 소련 동유럽, 동유럽은 사회주의는 거의 이미 완전히 망한 상태였고 소련은 해체되기 직전이었지만 상당히 소련의 혼란이 굉장히 심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 세계적인 지구촌의 거대한 변화를 주체 사상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북한의 주체 사상 전문가들하고 이틀에 걸쳐서 어떤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해봤는데 전혀 얘기 안 통합니다. 뭐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뭘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전혀 없고 당과 국가에 정한 텍스트에서 한 발자국, 한 마디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질문해도 똑같은 답변. 오른쪽으로 비켜서 질문해도 똑같은 답변.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토론이 안 돼요. 마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하고도 만났는데 김일성도 역시 1930년대 적인 그런 사고방식, 1930년대 자신이 항일 빨주산 활동했을 때의 그런 사고방식, 이념, 전략전술을 해서 그대로 화석화되어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과 주체사상과 관련된 그런 논의를, 토론을 해보고 싶었지만 김일성은 주체사상에 대해서 주체사상의 기본 논리 구조나 기본 개념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서 느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대단히 불평등한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주의 운동을 한 거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가보니까 노동당 관료, 당 간부와 일반 시민 사이에는 그 갭이 너무나 컸어요. 높은 간부와 낮은 간부 사이의 그 권력의 차이가 너무나 컸고 높은 간부가 중간 혹은 하급 당뇨들에게 아주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대합니다. 그리고 당 간부가 일반 주민들을 아주 하대하고 심하게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주체사령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주체사령탑 거기 중간에 보면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더라고요. 탑이니까 아마 중앙에 계단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 그 바로 입구에 출입 금지 편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좀 걸어 올라가니까 그게 아마 올라가면 안 되는 데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주세상탑 관리인이 막 고함을 지르면서 쌍욕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야, 개새끼야. 그게 어딘 줄 알고 올라가 하고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지 몰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내 신분이 이제 비밀 신분이니까 일반인으로 위장하고 다녔으니까 누군지 몰랐겠죠. 사실 나하고 같이 수행해온 수행원들만 하더라도 뭐 엄청 높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일반 주민인 줄 알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근데 설사 일반 주민이라 하더라도 평소에 얼마나 일반 주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대했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렇게 상욕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남한에서는 아니 90년대 아니라 80년대나 70년대에도 유적지 관리인이 일반 시민에게 그렇게 대했다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평소에 일반 주민들을 아주 하대하고 업신여긴다는 것이 그런 데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보다 높은 수준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운동을 해왔는데 그 사회주의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평등이 더 발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후퇴한 그런 모습을 보고 대단히 커다란 실망감, 허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런 제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추구하던 그 사회주의 운동, 그 이념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수가 있느냐. 그런데 90년대 중반에 탈북자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80년대에도 탈북자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냥 북한 사회에 대해서는 뭐 워낙 관심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혹은 사실은 뭐 고등학교 때부터 북한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로 만날 방법이 없나 고민해봤지만 만날 수가 없었어요. 탈북자 수가 80년대는 뭐 워낙 극소수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 양기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되니까 탈북자 수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뭐 관리도 허술하게 되고 만나고 싶으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직접 가서 만나지 않더라도 신문지상에, 잡지에, TV에 그분들의 정원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운동권에서는 탈북자들 정원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북한을 연구해왔고 그리고 직접 북한에도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많은 북한 자료를 접해왔기 때문에 이 대충 이분들의 정언을 읽어보면 이게 아 대충 이것이 참회가 같구나 혹은 거짓에 같구나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탈북자들 정언이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100%가 다 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뭐 50%, 70%만 참이라 하더라도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그 참혹한 경제난, 참혹한 인권유린 실상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강철환, 안혁 이 두 젊은이가 정언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라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에 관한 책들도 많이 읽어보고 스탈린의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글들도 많이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치 수용소보다도 스탈린 수용소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정말 인권 억압, 인권 참상의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알 정도로 모든 우리가 상상 가능한 모든 형태의 참혹한 인권 유린,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권 유린이 정치범 수용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의 많은 도시에서 농촌에서
평양 가까운 곳, 평양에서 먼 곳, 그리고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계층에서 매일같이 참혹한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북한 전역이 거대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어떤 극심한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내가 스스로 오랫동안 혁명가로 자처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혁명가로 자처하고 살아온 것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것이었다면 이런 참혹한 억압을 당하는 북한 주민들, 참혹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서야 되겠느냐. 내가 혁명운동을 시작한 것은 억압받는, 고통받는 민중에 대한 애정과 연대식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십몇 년을 스스로 혁명가를 자처하고 혁명가인 체하고 지냈던 것이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었다면 어떻게 북한 주민들의 이 참혹한 현장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수 있느냐. 바로 이웃입니다. 우리 이웃이에요. 제가 그 당시 살고 있던 서울의 연남동 우리 집에서 북한에 가장 가까운 곳이 북한의 판문군 이만리입니다. 당시 우리 집에서 판문군 이만리까지 직선거리로 35km밖에 안 됩니다. 35km 얼마나 가까운 거리입니까? 지금 이 연대에서부터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집까지도 35km 넘습니다. 35km 얼마나 가까운 거리예요? 바로 우리 이웃이에요. 바로 우리 이웃이 이렇게 어렵고 고통받고 억압받는데 내가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지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아, 내가 운동가로서 혁명가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최소한의 운동가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이러한 북한 민중의 참혹한 고통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넘어가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의 나의 인생은 이렇게 고통받고 억압받는 북한 민중의 자유를 위해서, 북한 민중의 해방을 위해서, 북한 민중과 손잡고 북한 인권운동, 북한 민주화운동을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미역당 간부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자료들과 이러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해서 분석해 본 결과 북한 주민들이 이런 참혹한 인권 유린과 참혹한 억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우리가 스스로 혁명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못 본 채 하고 넘어갈 수 없다. 우리가 진정한 혁명가라면 북한 주민과 손을 잡고 북한의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도 나의 이 새로운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이 새로운 길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나와 함께 계속 동지로 남겠지만 만약 이를 거부하고 기존에 갔던 길을 계속 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주관적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가 적과 적이 되어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역당 간부들은 엄청난 충격과 혼란이 있어야죠. 뭐 저에 대한 신뢰도 있기는 했지만 또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워낙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충격과 혼란이 입사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그 충격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저와 함께 같은 길을 가겠다 그렇게 결심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충격과 혼란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평범한 일반인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또 그 중에 일부는 당신 얘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기존의 같은 길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같은 길을 계속하겠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모여있는 정당이 통합진보당입니다. 약칭 통진당입니다. 그 통진당 지금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하고 있고 다음 달에 아마 선고를 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통진당 간부들의 통진당 임원들의 80%는 미역당원 출신이거나 혹은 미역당 산하에 있었던 아로 출신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석기 아로 신문에 많이 보셨죠. 그 이석기 아로라는 게 이석기가 새롭게 만든 아로가 아니고 옛날 미역당 시절부터 미역당에서 미역당 중앙에서 이석기한테 관리를 맡겼던 아로가 계속 유지해와서 지금까지 남게 된 것입니다. 그 아로 출신들. 그래서 그런 제가 볼 때는 현재 통진당 같은 경우는 물론 형식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과연 그 정당을 그런 식으로 정치에 맡기지 않고 법률이 관여해서 국가 공권력이 관여해서 그런 식으로 해산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외국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한다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런 이미지를 더 강화시킬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본다면 현재의 통합진보당은 민주주의의 정도에서 뭐 많이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심각하게 벗어난 정당이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까 저와 함께 같은 길을 가기로 의견을 표명했던 사람들은 저와 함께 지난 17년 동안 북한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북한 민주화운동, 북한 인권운동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 17년 동안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북한 인권운동을 해오고 북한 민주운동을 해왔느냐 그런 것을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한 인권운동을 처음 하자 이렇게 깃발을 들었을 때 온갖 그 여러 가지 비판, 비난, 오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뭐 여러 가지 논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증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문이나 방송에 떠들썩하게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나가서 증언을 하는데 통진당 측 변호인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한국 사회에도 빈부격차도 있고 뭐 실업 문제도 있고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인권 문제도 있고 한국 사회에도 온갖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아니 한국에서 이런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생각을 하지 왜 북한 인권운동을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질문을 받고는 정말 아주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세계 어느 나라나 문제가 당연히 있죠.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지. 북한의 문제들과 남한의 문제들, 북한의 인권 상황과 남한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그걸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북한의 공무원, 국영기업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임금은 1달러가 안 됩니다. 한국의 작년 기준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이 월 440만 원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인터넷 보시지만 인터넷에서 대통령을 쥐라고 표현하고 대통령을 닭이라고 표현하고 하루에도 수십만 건 뭐 아니면 뭐 어떻게 따져보면 수백만 건이 그런 게 SNS 뭐 댓글 막 모든 걸 다 통틀으면 수백만 건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뭐 잡혀갔다 아니면 뭐 누가 거기에 관해서 사업적인 책임을 물었다 그런 얘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북한에서는 국가 지도자 욕을 하는 건 그냥 그 국가 지도자 사진이 그 나와 있는 신문을 깔고 앉았다고 처벌받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한국에도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왜 팽개치고 왜 북한에 가서 그런 활동을 하느냐. 어떤 남북한의 그런 어떤 인권 상황 이런 것을 그냥 여기도 이런 문제 있고 저기도 저런 문제 있다는 식으로 그것을 과소평가하고 희화하려는 그런 태도는 대단히 그런 어떤 인권 문제의 어떤 본질,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 이런 것을 호도하려는 그런 대단히 잘못된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소련이나 쿠바 이런 나라들이 혁명을 수출하려고 했어요. 혁명을 수출한다는 것은 그런 스탈린이나 카스트로나 이런 국가 지도자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 지도자가 자신의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 혁명운동에 관여한다는 것. 그래서 혁명 수출에 대해서 거부감이 전 세계적으로 혁명 수출이라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악용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혁명 수출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스탈린이나 카스트로는 국가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그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 혁명운동에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느라고 혁명 수출이라는 말이 생긴 건데 그걸 우리가
북한은 엄연히 뭐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두 개의 국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엄연히 다른 단위, 두 단위가 있는데 왜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단위의 혁명운동에 관여하냐는 겁니다. 그 당시 한 15년 전, 17년 전에 운동권에서도 그런 논리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제가 그런 논리들을 많이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체계바라 얘기를 했어요. 좌파에서 광범하게 정파를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이 체계바라니까 체계바라 얘기했습니다. 체계바라가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년기를 미국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칠레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쿠바에 가서 혁명운동을 했어요. 쿠바에서 혁명운동에 성공하나서 그 다음에 콜롬비아에 가서 혁명운동하다가 콜롬비아 정글에서 게릴라 활동하다가 총 맞아 죽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혁명 수출하면 안 된다. 다른 나라 혁명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체계바라 아르헨티나에 태어나서 칠레에서 대학 다녀 쿠바에 그럼 그 사람이 아르헨티나 사람이라고 치든 칠레 사람이라고 치든 왜 쿠바 혁명에 가서 관여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왜 콜롬비아 혁명에 관여하느냐 그런 것을 그렇게 추앙한다고 그래놓고 우리는 북한이 같은 동포고 더 미래에 통일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바로 그 같은 단위인데 그것을 가지고 혁명 수출한다 그런 논리로 비판한다는 것은 대단히 그런 잘못됐고 그리고 뭔가 하여튼 이런저런 교묘한 논리로 북한 인권운동을 비하하고 북한 인권운동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미지를 씌우려는 그런 시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초기에 그러니까 벌써 13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그 당시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북한 인권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동료의 그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월세를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가서 이제 현관문으로 딱 들어가서 보니까 뭐 이게 뒤돌아서 보니까 현관문 입구에 안쪽에 막 굉장히 크게 한 뭐 거의 1m 정도 되는 크기로 해서 체계바라 사진을 거기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 생각이 나 이 사람이 아직도 과거에 그 좌파적인 생각을 못 배웠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서 쿠바 혁명을 하고 콜롬비아 혁명을 하고 했던 그런 어떤 체계바라적인 정신 내가 북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지라도 진정한 인류의 정신, 동포의 정신 혹은 진정한 이웃의 정신을 가지고 북한 주민의 해방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그런 것을 실제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그 우리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어떤 다른 나라로 보든 같은 나라로 보든 상관없이 북한 문제를 우리가 책임져야 할 그런 문제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접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을 만들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김영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제목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제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은연중에 북한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신원이 간접적으로라도 드러날 수 있어요. 둘째, 우리의 중국과 북한 내부에서의 구체적인 활동 방식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리고 셋째, 뭐 설사 그것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북한과 중국의 정보당국에 아주 좋은 그리고 어떤 단서가 될 만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따지면 저는 사실 뭐 첩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 북한하고 어떤 연락을 취할 때도 북한에서 저한테 어떤 첩보를 수집해달라는 요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뭐 그런 제가 입건된 거는 간첩죄로 입건이 되긴 했지만 저한테 첩보를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첩보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지난 32년 동안 첩보와 가장 밀접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과거 학생운동 할 때도 그랬고 민영당 활동할 때도 그랬고 또 북한 인권운동 할 때도 그랬고 항상 첩보당국, 정보당국과 어떤 식으로 대결하는지 어떤 식으로 피해 다니는지 그 사람들이 조그만 정보라도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를 늘 깊이 연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더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주 사소한 정보를 가지고도 아주 미묘하게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포착해 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은 부지불식간에 뭐 어떤 얘기가 막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자기가 쉽게 통제가 안 됩니다. 글은 다르죠. 글은 한번 써놓고 한번 또 읽어보고 또 검토해보고 또 검토해서 조금의 그런 것만큼의 실수라도 나오는 걸 없앨 수 있지만 말은 달라요. 말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중국에서 활동했던 그 내용은 지금 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종 제목이 될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은데 아마 거의 아마 80, 90% 최종 제목이 될 건데 제목이 다시 강철로 살아 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고 저희들이 중국과 북한 내부에서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쓸 겁니다. 물론 우리 활동 내용 중에 뭐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2중, 3중으로 점검해서 이게 문제가 안 되는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다 걸러내어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이 궁금하다면 책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오늘은 몇 가지 얘기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금 얘기했던 그런 어떤 첩보기관들과의 어떤 그런 심리전의 문제 그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실 제가 저도 그렇지만 저하고 같이 구금됐던
몇 명 이 자리에도 뭐 나와 있지만 다 아마 그럴 겁니다. 차마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하고 같이 활동했던 분들 중에서 고문받다가 돌아가신 그런 분들도 있고, 처형당한 분들도 있고,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이런 데 감금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 안기부에서 제가 47일 동안 안기부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27일 동안 밤낮으로 고문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보기관에서 중국에 총 4달 동안 구금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달을 정보기관 조사실에서 정기고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고문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론 뭐 고문이라는 것은 어떤 고문이든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정말 그 고통이라는 걸 상상을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한국이나 중국의 그런 고문을 북한의 그 고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참혹하기 때문에 저는 고문을 여러 번 당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걸 생생하게 느끼죠. 그래서 그 고문받다가 돌아가신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마 조사관에서 고문을 굉장히 많이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누가 어떤 잡혔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 눈을 감기가 두려워요. 눈을 감기만 하면 막 그분들이 그 고문받는 장면이 막 아주 생생하게 떠올라서 눈을 감기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명상 같은 거를 자주 했었는데 근데 그냥 눈을 감는 것보다도 명상 같은 걸 하면 그게 막 몇 배 더 생생해져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몇 달간 거야 명상 같은 거 아예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받는 그런 고통이 너무나 생생하게 전달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책을 쓰면서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정말 그런 얘기를 어떤 다시 떠올리고 다시 글로 옮긴다는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그분들의 그런 것을 과연 그분들의 그런 활동과 희생을 미화하는 것이 정말 이게 정직한 행동인가? 인간적인 행동인가? 그런 데 대한 끊임없는 자문이 들더라. 그래서 야, 정말 그 제가 중국 안전부 중국 정보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조사관들이 막 고문하고 막 욕을 하고 협박을 하면서 온갖 다양한 얘기들을 다 하죠. 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신들이 북한에 사람들 보내고 어떤 북한 내부에서 활동을 시키고 저희 활동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된 건 아니냐. 따져보면 당신들이 살인자다. 그러면서 뭐 야이 살인자야, 야이 살인마야 뭐 이래서 막 중국으로 막 그러니까 고함을 지르고 근데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저희들도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 인간적인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중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야 이런 고약한 논리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맞받아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당신들 중공산당이 과거 국민당 치하에서 지하운동도 하고 일제 치하에서 지하운동도 하고 그랬지 않느냐. 근데 일제 치하에서 지하운동 하다가 혹은 일제에 맞서 군사활동 하다가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처형당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으느냐. 그러면 그런 탄압에 맞서 저항운동을 하라고 시킨 공산당이, 중공산당이 바로 살인자 아니냐. 바로 그런 당신들 얘기는 바로 그런 논리 아니냐. 제가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막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중공산당 얘기는 우린 못한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사실 중공산당 얘기 못하죠. 정보기관 사람들이 중공산당을 토론의 대상에 삼을 수가 없겠죠. 물론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다른 나라의 독재국가도 다른 독재국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김구 선생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에 저항해서 투쟁을 하다가 연맹 이러고 살았는지 또 뭐 많은 분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또 많은 분들이 옥골 겪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적인 저항운동을 하다가 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시킨 김구 선생이나 아니면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살인자라는 얘기예요. 그런 논리와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4.19 때 독재한 거에서 민주화 시위를 했어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고 민주화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바로 살인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의 그런 가슴속 깊숙이 있는 엉어리, 심적인 고통, 인간적인 아픔 그런 것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식의 그런 어떤 우리 책임 모든 것을 민주화운동 혹은 저항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식의 논리를 만드는 것은 그것은 지배 논리에 순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조그만 희생이라 하더라도 그 희생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희생을 최소화하려고 당연히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혹은 영향력이 적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목숨을 잃거나 혹은 5년, 10년씩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하는 이런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역사의 발전에는 희생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도 중국에서 활동할 때 사실 목숨 걸고 활동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공안이나 중국 정보기관에 근무가 되면 오히려 나아요. 뭐 고문 좀 당하고 감옥살이 할 각오 하면 되네요. 저희들은 사실 4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사실 저희들이 중국에서 활동할 때는 잡히면 한 10년 혹은 10년 이상
중국 감옥에서 살 각오를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 감옥에서 10년 정도 사는 거, 그럼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북한 정보기관이 우리들을 암살하거나 납치하려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중국에서 검거되었을 때도 바로 그 직전에 북한에서 우리 일행 중에 한 명을 납치 혹은 암살하기 위해서 타격단을 파견했다는 그런 첩보가 입수되게 됐습니다. 중국 정보기관에서는 벌써 그런 정보를 이미 입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암살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냥 암살이면 뭐 순간적으로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그 납치되면, 북한에 납치되면 그 온갖 고문을 당해서 육체적인 고통 당하는 거는 둘째 문제치고 온갖 형태의 그런 정신적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중에 납치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람만 7명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아마 20명도 넘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TV에 나와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간첩죄를 지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거의 대부분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커다란 그런 어떤 정신적인 굴욕. 그것도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기양모를 제가 5년, 10년씩 이렇게 구금시켜놓고 온갖 그런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계속 합니다. 자살하지도 못하게, 24시간 철저하게 자살하지 못하게 감시하고. 차라리 암살당하는 게 낫지. 그거 얼마나 그 참 잔혹한 그런 일입니까? 옛날에 70년대 우리도 좀 그랬어요. 북한에서 공작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좀 지위가 좀 있다. 상당히 중요한 급이다. 그러면 사실 2년씩, 3년씩 기소도 안 하고 구금시켜놓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그게 2년, 3년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문제죠. 지금 북한에 납치된 사람 중에서 생사불명인 상태로 지금 10년, 15년씩 그런 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저희들도 활동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15년 정도, 15년 이상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납치나 암살을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납치나 암살에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래서 지침을 세워서 납치나 암살을 당할 수 있는, 쉽게 당할 수 있는 어색한 곳을 피하라든지 그런 납치 시도가 있었을 때 그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호신용 스프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호신용 스프레이를 항상 휴대하고 다니도록 하고 호신용 스프레이 뿌리는 연습도 여러 차례 하고 특히 여성 동지들 같은 경우는 그 립스틱으로 위장된 그 딱 끝에서 보면 게 립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호신용 스프레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방책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돈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 모든 활동에는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뭐 원래 다 돈이 없던 사람들이 돈이 어디서 갑자기 나겠습니까? 돈이 항상 부족했어요. 저희들이 활동 자금이 없어서 중국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식당을 여러 개를 운영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늘 부족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중국에서 활동할 때 우리 활동가들이 받는 교통 한국 중국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지원되는 그런 걸 제외하고 그냥 생활비 및 활동비만 기본으로 받는 게 2,000위엔이었습니다. 2,000위엔. 2,000위엔이면 그 당시 환율로 한 30만 원 정도, 지금 환율로 해도 한 35만 원 정도입니다. 그걸 가지고 중국이 한국보다 물가가 조금 아무래도 약간 싸다고 하지만 그 약간 쌀 뿐이지 정말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생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라면 뭐 어떤 나름대로 또 친구나 친척 등등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만 중국에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빌리거나 도움을 받을 그런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그 많은 동료들 중에서 15년 동안에 생활고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북한 주민의 고통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그런 열정이 그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영길에서 제가 자주 굉장히 자주 가는 그런 민박집이 있었습니다. 그 민박집이 영길의 다른 민박집에 비해서도 굉장히 훨씬 굉장히 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이용하기도 하고 그 하루 숙박비가 50위엔인데 50위엔이면 한국 돈 그 당시 환율로 7,000원 한국 돈 7,000원 정도. 중국 물가 싸다 해도 중국에서 그런 게 파격적으로 싼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좀 약간 굉장히 더럽고 냄새나고, 근데 좀 주인 아줌마가 굉장히 그 착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래 음식도 약간 맛있고, 그래서 거기를 연기를 하면 제가 거기를 자주 이용했는데, 근데 그게 한 번은 보니까 굉장히 나이 많은 한 7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할아버지가 몇 번 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분이 뭐 하는 분인가 해서 아주 알아봤더니 캐나다 교포예요. 캐나다 교포인데 북한 어린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북한 내부에 빵 공장도 지어서 북한 어린이를 지원하고 북한 어린이에게 분유도 지원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북한 어린이들에게 지원하는 액수가 1년에 한 1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죠, 사실은. 근데 그럼 이렇게 돈이 많고 돈 많은 돈을 지원해주는 그런 분도 한국 돈 7,000원짜리 싸구려 연속도 아니야. 싸구려 연속 중에서도 가장 싸구려 연속에 와 있는데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사실 젊고 뭐
하여튼 뭐 어디 좀 바깥에 자도 사실 상관없는데 그런 어떤 사회 곳곳에 우리가 모르는 여러 여러 곳에 자신을 희생시켜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물론 그분과 저희들은 가는 길은 달라요. 그분은 북한 주민들을 직접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북한 주민들을 각성시켜서 민주화 운동을 추동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길은 좀 달라요. 그리고 한국 내 좌우 대결, 보수 진보 대결 그 구도로 보면 완전히 이게 서로를 막 비난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길은 조금씩 달라 보이지만 그러나 자신을 희생시켜서 혹은 자신의 어떤 진심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단순히 그것이 희생이나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인간적인 삶의 실현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저는 거기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사회에서 물질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측면에서 늘 풍족함에 겨워 있습니다. 물론 뭐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아이 맨날 우리 돈에 쪼달리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늘 이제 북한 주민들을 관찰하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심지어 중국조차도 너무나 많은 물자로 풍족해져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대한 물질 문명 속에서도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한 정신적인 가치의 실현, 진정한 정신적인 자유의 실현 그런 것을 물질 속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정신적인 가치, 진정한 정신의 자유 그런 것을 저는 그렇게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북한 주민을 경제적으로 돕는 그런 분들이 삶 속에서 그리고 온갖 경제적 어려움과 검거, 암살, 납치의 공포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헌신하는 우리 동료들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재정적인 압박, 경제적인 고통 그런 것도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였지만 그런 재정적인 압박과 경제적인 고통이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북한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이 대단히 열악하다고 우리가 일관되게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 인권 상황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북한 인권 상황은 사실 굉장히 열악해요. 그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북한 인권이 뭐
전 세계에서 꼴찌다. 전 세계 180개국 중에서 180이다. 사실 저는 그런 표현, 그런 순위에도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180개국 중에서 180이라 하더라도 그 180이와 179위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북한 인권 상황이 전 세계 꼴찌라는 것은 북한의 그 참혹한 인권 상황을 정확히 표현해 주지를 못해요. 너무나 엄청나게 열악하니까. 그러나 지난 15년 동안 제가 북한을 면밀히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여전히 북한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이지만 그러나 지난 15년 동안에 조금씩 개선되어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년 전에만 하더라도 북한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을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이제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거는 뭐 여전히 그거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정부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나라 꼴이 왜 이 모양이야 라든지 뭐 아니면 아이 높은 놈들이 다 헤쳐먹으니까 그렇지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런 표현을 15년 전에는 사실 그런 표현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표현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 처벌받는 사람 수는 많진 않아요. 물론 그것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냐 하면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어떤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행정 시스템이 과거처럼 치밀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부정부패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래서 뭔 건수가 생기면 돈을 뜯어내려는데 관심이 있지 이 사람들 반드시 잡아넣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반드시 구금을 하거나 입건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나도 신고하는 사람 수가 일단 많지가 않고 또 신고를 받더라도 그런 거를 입건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협박해서 돈이나 좀 떠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북한에서 사회계급상 가장 하층에 있는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탈북자 가족이라든지 혹은 월남자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요즘은 더 대우받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탈북자 가족이나 월남자 가족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위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또 더 잘 보이려고 한다든지 혹은 뇌물을 받고 편의를 받은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옛날에는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뭐 한 5, 6년 동안은 굶어 죽는 사람이 뭐 전혀 없진 않지만 아주 소수로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500만 톤에 달합니다.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400만 톤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기본 수준에서 작업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500만 톤 가까이 육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 보급은 250만 대를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북한에서 이제 농업개혁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그런 면, 또 중국으로 원자재 수출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범수용소 같은 경우도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범수용소의 어떤 개수를 줄이고 뭐 통폐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규모를 축소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부정부패의 확산도 그 원인 하나고, 그리고 북한의 철저한 그런 행정 시스템이 붕괴된 것, 그런 것도 원인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북한이 철저하게 장막을 치고는 있지만 이러저러한 방면에서 외부에 개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북한이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외국의 근로자들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작년에 중국에 정식으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중국에 취업하러 간 북한 주민이 9만 명에 이릅니다. 다른 나라에도 많이 보냈어요. 그런 식으로 외부 세계에 나가서 외부 세계의 그런 모습을 보고 들어옵니다. 외부에 안 나가지 않더라도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이런 걸 많이 찾아봅니다. 그리고 중국에 식량 구하러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아니면 밀무역하러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외부 소식이 또 들어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외부 세계가 계속 끊임없이 접촉하게 돼 있고 외부 세계를 계속 보게 됩니다. 아무리 가둬놓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외부 세계에 대한 그런 눈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계속 열리게 됩니다. 북한 사회. 그런 북한 주민들의 이러한 의식적인 변화, 외부 세계를 조금씩 더 많이 보려고 하는, 더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알게 모르게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부 세계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 북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북한은 사실 15년 전부터 조금씩 개혁개방 정책을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속도를 더 빨리 하려고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취하려고 하면 할수록 외부 세계의 북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최악의 독재 국가다,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다 이렇게 낙인 찍는다면 외부 투자자들이 별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중국 투자자들조차도 그런 평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북한 당국에서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더 나가서 앞으로 계속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측면을 보자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북한이 완전히 꽉 닫혀 있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로 열려 있는 그런 구멍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
그런 무수히 많이 열려있는 구멍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더 많은 소식을 전해주고 더 많은 외부 세계와의 연결 통로를 제공해줘야 된다. 그래서 외부 라디오 방송, 그 다음에 뭐 북한의 CD나 USB 보내기, 뭐 요즘 대북 전단 논란이 있지만 뭐 그 방법은 좀 논외를 치고 뭐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전달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빈도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더 강력한 강도로 북한 인권을 비판하고 규탄하는 그런 운동을 벌여야 된다는 것. 북한이 앞으로 개혁개방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더 확대하면 할수록 북한은 외부 세계의 평가에 더 민감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자제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혁개방은 개혁개방대로 하도록 하고 또 북한 인권 문제는 또 북한 인권 문제대로 끊임없이 제기해야만 이것이 어떤 북한 체제가 붕괴되든 아니면 유지되든 어쨌든 북한의 경제발전과 인권 개선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잘 전개가 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지난 15년 동안 북한 인권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했지만 인권이 더 악화된 부분도 있어요. 인권이 악화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빈부 격차에 따른 불평등입니다. 불평등의 심화에. 북한 사회는 다른 나라하고 달리 국가에 의한 복지 시스템이 거의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부격차 때문에 생겨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 어떤 국가, 그 어떤 사회에 비해서 가장 폭발적으로 문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보건 시스템, 북한의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해버렸습니다. 돈이 없으면 최소한의 치료를 받지 못해요. 돈이 없으면 정상적인 교육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해온 분의 아들이 고등학생이라서 굉장히 똑똑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민주화운동에 대한 그런 의식도 있고 그래서 얘를 좀 명문대에 좀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알아봤어요. 다 돈이에요. 김일성대 보내려고 해도 돈이고 뭐 평양과기대 보내려고 해도 돈이고 김책공대 보내려고 해도 다 돈이에요. 돈 없으면 대학에 갈 수가 없습니다. 뭐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뭐 북한에서 대학 가려면 뭐 김일성 혁명 역사를 잘 알아야 되고 뭐 배경이 좋아야 되고 다 헛소리입니다. 그냥. 그런 거 몰라도 다 몰라도 돼요. 지금 북한은 다 돈입니다.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 그리고 돈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공부예요. 영어하고 수학입니다. 영어하고 수학. 김일성 혁명 역사 그런 거 중요시 여기는 사람 전혀 없어요. 그런 거 다 형식적인 거고 이제 돈이 있어야 되고 극소수 한 최상위 0.01% 안에 들어갈 정도로 영어와 수학을 잘하면 그래도 명문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못 가요. 뭐 김일성 대학 가려면 뭐 3,000달러, 뭐 김책공대 가려면 2,000달러 내야 돼. 이런 식이에요. 근데
대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데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지 들어가요. 돈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 좋은 중학교 들어가는 데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북한의 모든 각급 학교들이 운영비가 없어요. 정상적인 운영비가 없어요. 교사들도 정상적인 월급을 받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학부모들을 갈취해서 운영합니다. 학생들에게 온갖 명목으로 뭘 가져오라 그래요. 뭐 현물을 가져온 토끼 가죽을 가져와라, 뭐 고철 가져와라, 뭐 하여튼 뭐 하여튼 온갖 명목으로 뭘 가져오라 그래. 그게 1년 동안 그게 치면 한 600달러에서 1인당, 학생 1인당 600달러에서 많으면 뭐 한 1200달러 어치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그걸 어떻게 조달합니까? 그러니까 담임선생한테 막 계속 그 괴롭힘을 당하느니 아예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육에서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얘기해왔던 북한 인권 문제에 더해서 최근에 새롭게 제기된 이런 인권 문제, 이런 것도 우리의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데서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간략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